자금의 우익이 몰락하는 경향은 바로 이 신사격자 신축 신묘의 명리를 쓰는 자의 영향이 크다 할 것인데, 사람들은 풍수를 본다 할것 같으면 산세만 생각을 해. 물에 좋아하는 생각들 잘 못하고. 소위 산상용신이 불하수요, 수리용신이 불상산이라. 아, 산울의 용이 물로 내려가지 않고, 물속의 용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질서를 지키는 걸 말해. 그 질서 체계를 잘 지켜서 그 운영, 풍수 운영을 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풍수 운영을 잘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자금에 이렇게 우익이 몰락하는 성향은 전부 다 풍수적 조화에 있는 거요. 아, 그동안 풍수 역량의 자연 섭리에 의거 해가지고 잘 유통이 되게끔 개발이 되든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왜 4대강으로 물 흐름을 막아가지고 물을 썩게 해? 바보도 그런 바보들이 어딨어. 그 저기 스스로들 몰락하려고 작정한 거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 편을 들어. 그 사람 편을 들고 그래. 이 사람은 태생이 우리나라 태생이 아니여. 명고 그건 대판 오사카 출생으로서 용녀가 거꾸러져서 원한 가진 저게 토끼 귀신이 죽어가지고 원한 가진 거꾸러져 엎어서 저게 학고다 때려 그걸로 터널로 빨려서 빠져나와가지고 용녀가 거꾸러져서 있는 게 일본 땅 아니여. 혓바닥을 널렁거려 내가 널판지를 내놓고서 그렇게 임진노처럼 그렇게 기장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불질을 성냥불을 붙이듯 흥겁에 불붙이듯 해가지고 확 덤벼들어 바로 보면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나 저 씨름 선수놈이 스모하는 놈이 여기 조선 팔도 구마모토 그 애놈이 다가 기어들어올 곰놈의 새끼가 돼서 기어들어올라 하는 모습 걸어들어올라 하는 모습이죠. 거꾸로 보면 그 성냥불 붙여놓은 거 아니야? 거기다 널빤지 위에다가 그걸 갖다 탁 칠라고 요 조선 팔도 여기 대궐 문지방에 불 붙일라고 그래. 결국은 뭐여 남대문 까질라 먹었잖아. 그러니 그런 작자가 결국은 누가 그 같은 패당을 다 망가뜨린 거요. 그거 좋게 된게 아니요. 풍수적은 산용보다 물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요. 물에 다 생기가 있어. 물 흐름에 이 강사가 강론하는데 산세 강론 잘안 하잖아. 전다지 물만 보고 말하잖아. 풍수 강론 할 적에 여러분 풍수 환경 생긴 걸 말할 적에 물 흐름이 어떻게 했고 도로 흐름이 어떻게 했고 그래 유통되는 그 공기 유통되는 그 상향과 물 흘러가는 유통되는 성향으로 물 아른데 저어진데 순탄대로 저어진데 저어진데 물로 상하라 이렇게 시리 명리 강론을 사묵 하였습니다. 올생월령과 말하자면은 일쪽에 시각수구 그걸 맞추되 두뇌법을 둔시법을 맞추되 물 흐름으로 맞춰라. 그래야지 대인물이 나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순탄대로를 갖고 성장 풍수가 그 풍수 역량 풍수적 조화에 맞아야 된다. 두뇌법 둔시법 저지대로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강론. 물 가지고 말했지 산 가지고 말하지 않았대. 물에 전달이 조화가 있는데 그물 흘러가는 걸 지도 마음대로 무슨 뭐저 댐을 막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막뭐 조화를 붙인다 그래 막아가지고. 다 물이 누렇게 씻고서 녹조가 끼가지 퍼시 썩어져 끼고 냄새가 콱콱 악취고 풍기고 모이가 살아날 생각을 해. 거다 죽은 거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더안 본다. 이 결국은 거길 저자가 우패를 망가뜨리는 건 바로 요거 신사경자 신축이 망가뜨리는 거지. 앞서도 계속 신축 강의하잖아. 5.16 하단 쿠타다가 신축년에 일어나고 신축으로 몰락을 한다. 신축이 을미충을 만나가지고 몰락한. 이게 같이 몰락할 자들이라는 거지, 말하자. 그러니까 이 강사의 강론하는데, 말하자면, 어깃장 놓고 말하자면, 뒤틀린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찝찝한 사람들, 가세어들도 돼서 어떻게든 안 망하려고 기득권 사태인 사람들, 고향 생각, 하는 사람들은, 전에 누구도 잘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이 좌빨들한테 다 당하게 돼 있어. 그런 것만 알아도 아주 노리고 있어. 뭐 잡아먹으려고 받은 빌미를 다 삼아가지고 허물덮석이 씹으려고 아주 눈알이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제 막그 자축포를 던지고 터뜨리고 하는 거 보면 몰래 거기 안 당하려면 이를 앙생 물고 싸워야 돼.
해방정국과 같은 논리체계예요. 해방정국에 좌익한테 우익이 안 당하려고 어떻게 했지? 마구마구 저격시켰지, 피격. 송진우를 암살해버리고, 여훈영이를 피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김구를 싸죽였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이 좌빨 아들한테 당해내질 못할 입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자작극식으로 어떻게 공작을 해가지고서, 자작극식으로 해서 해야 돼. 나가야지 않으면은 절대 우익한테는 불리하다는 것만 알아도. 명나라가 어떻게 망했지? 주유검이가, 말하죠. 트망 소자성이 도둑놈 패당한테 망할 지게 어떻게 망했어? 쫄딱 놓고 망하는데, 도망 못 갔지. 자기 딸을 팔을 끌어치워버리고, 자기는 어디서 그 대궐 뒤에 그 높은 조그마한 높은 언덕산 그걸 매산이라는데 거기 가서 혼자 죽질 못해가지고 신하 한간터로 목을 매달라 그래서 죽었어. 그 온갖 한을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후의 사람의 복명운동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럴 용기도 가져라 이겨. 차라리 목매들 죽을 자작극을 벌여서 목매 죽는 그런 용기를 가져서만이 복명운동 진근남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복명운동 하잖아 강릉 칠엽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익한테는 불리하다는 것만 알아다 공작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해야 돼 멀리 내다보고. 그걸 자작극이라 하는 거죠. 자작극을 머리 해가지고 적세가 우리 아군세가 불리하면 스스로 서로를 쏴 죽여가지고 적이 그런 것처럼 하고 그래가지고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일치단결하고 결집을 해서 세를 몰아서 적세를 두져엎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도둑놈 소투망 이자성이가 왜 망해서 거기 이쁜 오상계 저게 오랑캐 맡고 있는 이 진원언니를 저놈들이 집어쳐먹고 따쳐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거 오상계가 굽히려고 들어올라다가 그 중간에 어찌 오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째 기분 나빠서 거 가겠어? 그놈 편 들어주겠어? 도둑놈 임금 저게 이자성이를 손 들어주겠느냐는 말이야. 당장 산에 관해 관문을 탁 털어놓고서 오다 오랑캐 임금을 오랑캐 놈들 쳐들어오게 하겠지. 앞자위가 될랑겨. 생각을 해봐. 그 일편석에서 그래 싸움받기 해가지고 결국은 소투망이 뭐 망해버리고 말잖아. 그리고 청나라 후금의 세상이 되고 말잖아. 머리를 잘 써야 돼. 이렇게 세상이 격동기가 돼가지고 울룩울룩 넘어갈 때겐 머리를 잘 써서 나중 후긴 안목으로 우리가 망하더라도 다른 후대가 일어날 생각 머리를 써야 된다 이겨. 나 같으면 용기 있으면 용기 있으니까 말하자면 선녀산도 후약선수라도 부엉이방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으니 떨어져 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촉가래에다 목을 메고서 죽어 온기가 될지언정 절대 안 물러간다고 난 그래 나 푸른 집에 촉가래에다 목을 메고 죽을지언정 그렇게 되면 복명운동이 되는 거요. 복명운동과 같이 되는 거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럴 용기가 있느냐 이런 말이 그럴 용기도 없어. 그런 자를 믿고서 거기다 충성을 하고 매달려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 정신들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좌빨놈들한테 다 집어먹히는 줄 알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 망한 사람을 망추게 한 사람은 바로 요 사람이요. 요 사람. 요 명의를 쓴 놈이 그 물을 썼게 용의 활동을 생기 있는 용의 활동을 물의 용의 활동을 막았기 때문에. 막아서 물을 썩혀서 녹조 현상을 끼게 했으니 어떻게 해서 거기가 좋을 때를 봐라야 그 지역이 싹 망하는 거지. 그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망쳤다는 걸 대박 알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떠받으려고 그래? 우선 이런 무리들부터 다 숙청하고 처단해야지만
바로 오빠리 새롭게 생기를 얻어 살아난다는 것만 알아두라 이런 말씀이요. 전나제 풍수적 역량이요. 풍수적 그림이고 난개발하는 바람에 풍수고 56년간 경제개발이라고 바깥가 저 쿠데타 일으켜서 자꾸 난 다음에 난개발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몰락이 되잖아. 아, 그림을 봐 도로 성경생이 이게 18이란 욕을 안 그리느냐. 복실 강아지가 여성 구경을 쭉쭉거리고 빨리 빠는 형국을 그려주지 않는가. 전체를 보면 물가마오지가 단방구질 까꾸리 해체질을 부리면서 하면서 애들 배에 뒤져먹고 세월을 뒤져먹고 희재 파먹는 그림을 도로상으로 그려놓고 있잖아. 그렇게 난개발을 하면은 이 지구가 다 망가지고 육지가 다 망가지고 우리 인간 삶이 다 망가지는 걸만 알아도 뭔가 그림을 그려도 멋있는 말에 공작포라는 공작이 춤을 추고 이런 식으로 꽃이 아름답게 피든가 이런 식으로 나비가 호를 잘 날아다니고 이런 식의 그림을 멋있게 그려놓는 그런 개발적으로 말이 멀리서 우주공간에서든 이리다 봐도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무슨 줌을 잡아서 이리다 그렇다 해서 봐도 좋은 그림이 돼 나와야지. 그렇게 흉측한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그게 좋겠어? 그런 개발이 됐다면 완전 난개발된 거 아니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나라 국가 땅을 국토를 이용할 것인가, 국토를 개발하고 좋게 만들어서 비춰 보일 것인가, 그림이 그려질, 밑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수서도 없이 이렇게 강론을 하는 바입니다. 강론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 여기 좌쪽이 망가뜨린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야. 스스로 망가진 거야. 이 우파의 우두머리를 하는 자가 머리 잘못 쓰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외놈이지. 그러니까 조선을 망치려 하는 무리지. 그러니까 왜 조선 땅나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는 무리가 그렇게 인두겁을 사탈을 쓰고 와가지고 결국은 망친 걸 그런 것만 줄 알아. 그 사대강에 푹 썩어 녹조가 썩어 악취가 푹푹 번겨 거기서 무슨 이 대인물이나 그 생기관 더듬이서 거기가 좋게 되겠어? 당장 뜯어 고쳐야 돼. 그런 일만 알아 이 썩어질 놈들아. 파악한 놈의 새끼들. 이렇게 동양의 지도, 한반도 주변의 지도를 살펴본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을 생각할 것이만 아니라 이 바다 생김을 잘 보란 말이요. 여기 이제 이 삽살개란 놈이 중국을 향해서 멍멍거리고 웅웅거리고 짖는 형국 아닌가? 항해 바다 생긴 것이. 그래 이게 개는 개술자.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토끼 몸대가 되어 있다. 토끼 생김. 토끼 머리가 에다가 깃발이를 다른 거야. 개머리를 토끼 개머리를 토끼 머리로 하고 토끼 주둥이가 인민공화국 거기로 상하고 있잖아. 그 밑에 건 황해라 쓴데 토끼 몸뚱이고 그러니까 묘술적합이 되는 거야. 묘술합화 묘와 술이 합해가지고서 적합하기를 도는 거. 그러니까 뭐 하기는 뭐요? 불하기 난방이 치라 하기는 싸움 전쟁 이런 거 자연학 많이 상징하는 거 아니야? 그걸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 이게 쏙 좋은 상징만 하는 게 아니야. 항해바다가 이렇게 동해바다는 이렇게 일본하고 떨어지고 일본 땅이 이거 앞서도 금성 강령을 드렸지만은 말하자면은 이게 하코다테 여기 터널에서 북해도에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용녀가 거꾸로 처박혀 있는 형국 아니야 이게. 용녀가 거꾸로 처박혀서 있으면서 널빤지에다가 위에다 부수죠. 여기 구마모토가 이렇게 기모노 입은 여성이 걸어가거나 스모 입은 스모 선수 싸움하는 곰태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허를 굽힌 형국 아니야. 뒤에다가 그걸 쥐고서 기모노 입은 여성이 뒤에다 그 자리 진 그런 형국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조선 팔달 들어오겠다는 형국도 되니 거꾸로 볼지 성냥 불고 불 붙이는 형국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대대 말하는 불질르려고 조선 팔도에 불질르려고 하는 형국을 그린다 이런 말씀이야. 그런 형국을 그린다. 그림이 그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이 말하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국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대 본다면 이제 어느 그 지도에 본다면 이게 중국을 달구로 봐.
달구 생기고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달개 부리에 해당한다고. 달개 부리가 그럼 뭐래? 일본을 또 거거 지도해 보면 큰 피라미 밀꼬리 뭐 이런 물고기로 그렸더라고. 그 물고기를 달개 부리로 이 달기 부리를 이 중국이 우리를 닭 부리로 이용해가지고 쫙아지 먹으려고 하는 연고. 아, 그런 형국을 그려준다, 이런 말씀. 이 강사가 변죽 앞서 이렇게 선으로 변죽 올리는 건 뭘 말하려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종행가들이 말하는 합종설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거요. 아, 춘추 전국 그 마렵에 진나라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바로 합종설을 유행했잖아. 종행가, 자, 소진 장의가. 소진은 아, 연합해야 된다. 육국이 연합을 해서 저 강대국 진을 대항해야 된다. 아, 또 말하자면 저 장의는 그러면 안 되고 진나라에 모두 협조해야 된다. 이걸 종행가라 그러잖아. 아, 그러니까 합정서 연합한다는 거와 저 이렇게 수직적으로 쫓아야 된다는 걸 종적으로 쫓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말하자면 소진이 뭐라고, 소대형 소진이 뭐라고 해서, 아, 차라리 닭부리가 될지언정 소꼬리가 되면 안 된다. 남의 그렇게 소꼬리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소진이 말하기는, 아, 그게 아니다. 닭부리가 되면 안 되고 소꼬리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닭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 신록제요. 신을 말하는 것인데, 신축하는 것이고, 축은 소고. 아, 그래, 그런 신축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육갑으로, 간지로 말한다면. 그 닭이 여섯 마리가 돼서 쥐쪄져 키면, 저 지인을 쥐쪄져 키면 우리가 당할 리가 없다. 그 합적, 그 연합해서, 동맹국 연합국해서 덤벼 들으면 저 진이 혼자서 당해질 못한다. 우리가 힘을 합세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합이 된다는 게 여간해서 힘들어. 각자 이해 타산이 들리기 때문에. 각자, 각 나라마다 이해 득실이 들리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적을 큰 것을 대항한다는 건 여간해서 힘들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닭부리 역할을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거요. 쥐쫀다는 거.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하는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자 생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설립 밑에 열십자 했지? 그걸 이제 줌을 잡아가지고 평면, 단면도로 보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형국을 잘 살펴본다면 설립자하고 열십자 한 그걸 밑에서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형국으로 보면 바로 달기 모위를 쫓는 형국이요. 그 설립자 꼭대기 점 찍은 게 닭 주둥이가 되고, 그래고서 뭐 이렇게 그 설립자 전체적으로 몸이 되면서 열십자 형태적으로는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위를 쫓고 있는 형국이요. 그래 닭부리가 돼서 모위를 쫓고 있는 형국이 되면 여섯 마리가 합해서 쫙쫙해키면 저 큰 놈을 쫙 먹었을.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소퉁이를 잡아줄 일이 있겠느냐, 소꼬리가 돼서.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여섯 마리가 이해 득실에 따라 쥐쪄봐야 다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합쳐 해체제가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저 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진왕정 진나라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소를 위하여서 소꼬리가 돼가지고 등에 소를 귀찮게 하는 등에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소가 지 꼬리를 잘라먹을 리는 없다 이요. 소가 지 꼬리를 잘라먹어서 자기 몸을 척척 쳐서 아플망정 그거는 소 등에 잡기 위해서 지가 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뭐 소 꼬리 떨어져 나가라고 치는 건 아니다 이겨. 소위 소 꼬리가 돼가지고 소한테 귀찮게 구는 등어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지면 소는 그 소 꼬리를 고맙게 여길 것이다 이어.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소는 소 꼬리를 지 꼬리를 딸려 먹는 형국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진의 말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닭부리가 돼, 얘는만 자꾸 짓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이 지구 환경에, 물어본다면, 소꼬리가 돼야 된다. 소위.
닭을 잡아서 묘고로 몰아치는 신축하는 소가 되어야 된다. 소가 꼬리가 있잖아. 소는 축은 꼬리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밑으로. 신축함 지지로 되어 있고, 다 실록 제유하는 유해 노골로는 신은 머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닭뿌리는. 그러니까 닭뿌리, 우리나라가 닭뿌리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요. 소꼬리 역할을 해야 되지. 예, 쉽게 말하자면. 아, 그런 형국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 동방의 육지와 바다 환경, 이렇게 그려지는 환경이, 해륙 환경이 그렇게 되어 뭐가 있다. 아, 우리는 닭뿌리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소꼬리 역할을 해야 된다. 왜? 중국을 위하여 짜먹는 부리 역할을 하면 안 되고, 힘센놈 말하자면 소꼬리 역할을 해서 살아날 구형을 해야 돼. 이것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뭐요? 그러니까 힘에 좌우돼서 힘한테 아부해 굴복해가 힘에 빌붙어 살 생각해라. 그리고 외비 지식이지. 겉에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한다. 그런 겉에 힘 있는 자가 곧 누구냐 이겨.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열강을 봐가지고서 잘 그 힘을 활용할 줄 알라 하는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힘에 되어 들다간 결국 다친다. 그 힘을 잘 활용해서 살아날 생존 방법, 적자 생존 양육 강세. 자, 저 세상의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는 생존한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살아남고 우리를 이용하려 부리로 이용하거나 소꼬리로 이용하려는 무리들. 결국은 우리한테 이용 가치가 돼. 이용 도로 이용당한 것이 된다. 그래서 소꼬리한테 이용당한 것이 된다. 소는 또 닭뿌리 역할을 하던 놈은 다 그냥 망 이해득실이 틀려서 와해가 되기 쉬워서 붕괴된다. 그래서 닭뿌리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중국의 부리 역할을 하면 안 되고. 그럼 이 미국이 힘신도 미국한테 소꼬리 역할 하나? 쌀밑자를 꼬리밑자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되긴 돼. 그러니까 외세에 의지하는 게 말은 나당연합식으로. 아, 그런데 그런 것만 하는 게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어느 지역적 응을 누구를 가르켜 열강을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힘센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요. 중립적 위치에서 희소하는 논리를 잘 응용해서 어느 쪽으로 힘을 잘 안배를 해가지고 그 힘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곧 소꼬리가 되라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지. 닭을 잡아서 쳐보는 대구 말고 쥐짜대기 돼서 주둥이 놀리는 놈들을 닭들을 다 묘고로 쳐놓을 생각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흥황해지고 살 길이 열리면 결국은 저 열강을 다 우리가 수족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커지고 광대해지고 결국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커다란 민족이 된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 소위 닭뿌리가 되지 말고 소꼬리가 되라. 닭뿌리 여러 마리가 암만 쥐잡아야 큰 놈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세력을 이용할 것인가. 어떤 큰 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닭뿌리가 되기도 하고 소꼬리가 되기도 하는데 닭뿌리 될 게 아니라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소꼬리 역할을 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론을 첨언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 강론을 바로 잡습니다. 이게 소꼬리 닭뿌리 하는 그 강론을 했는데 그 주장하는 것을 소진장의 했는데 소진이가 닭뿌리를 주장한 것이 그게 이제니까 연합서를 주장한 것이고 종쪽진서를 주장한 건 장의. 그러니까 소꼬리가 되자고 소꼬리를 주장한 사람은 장의요. 그래 장의지 소진이 했다 하는 건 앞서 그 강론한 거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잡습니다. 예. 이게 강론을 바로 잡기로 너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론드립니다. 예.